팀장님, 네. 좀 잘, 뭐라 그럴까요?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심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이다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예. 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뭐 기대감도 있지만, 뭐 G20 뭐 회담과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,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G20 정상회담 앞두고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두 정상이 만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네.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할 거냐? 아니면 뭐 어쩌저쩌고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요. 지금 현재. 제가 팀장님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거든요. 질문을 드려보는데 별거 없을 것이라고 기대 별로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. 기대 안 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주식을 다 팔고 있나요? 일단은 그래서 좀 약간 파는 것보다는 전략을 그냥 가져가는 거, 뭐 기대를 더 싫지 않고 매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, 만약에 예.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요. 일단은 곧바로 예, 거기 두 가지가 또 나눠지죠. 네. 3,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를 안 하고 협상을 지속하느냐 또는 3,2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곧바로 하면서 대화는 하더라도 뭐 서로 치고패고 싸먹겠죠.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그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전반적으로 중국이 니네가 잘못했다. 무조건. 그런 식의 코멘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. 만약에 여기에서 그 G20을 앞두고 타결이 안 되면요.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방이 뭐 2000포인트 깨지고 지난번 198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던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이하도 바라봐야 돼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가 214조, 작년 9월 말 대비 214조 12월 포워드로 214조 원에서 지금 160조 대까지 떨어졌어요. 네. 이건 뭐 무조건 다 두드려 팬 거죠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급감은 계속 이어지고요.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2분기 바닥, 3분기 뭐 반등을 줄수 있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기업 이익 자체도 또 떨어지고 우리나라 달러 환율 1,200원 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이렇게 되면 버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거기가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근데 문제는 않잖아요. 뭐냐면, 야, 그러면 협상을 못할것 같으라면, 뭐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, 자, 그러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? 시장에서는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. 그쵸. 협상이 될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? 좀 살펴봤더니 정치적인 문제들.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현재 뭐 내년도 11월 3일날 대선이 있잖아요.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한번 봤어요. 이번 하반기 전망 때문에 그걸 쭉 봤는데, 당선 가능성이 2018년도 1월 초반만 하더라도 30%대 초중반 정도까지였었거든요. 그랬다가 세제 혜택,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그때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쭉 올라가니까 45%, 55%, 50%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리고 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본격화되고, 이게 물론 그전 3월 달부터 계속 말들이 오다가 7월 달 넘어서부터 격화되기 시작했죠. 협상은 진행하는데 파기되고, 했다가 파기되고, 그러다가 결국 9월 30일 날 관세 발효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28%까지 떨어져요. 그랬다가 1월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수가 다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. 그 이후에 그 최근 들어서 나온 거는 46%까지 올라갔어요.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바라지는 않아요. 물론 그 내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처리를 한 그게 이제 다음에 음모론. 그 다음에 뭐 내년도 가서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대중국 관세 발효를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지지율 뭐
어떻게 해도 지지를 하는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? 농민들의 피해가 농민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이번 관세 부과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.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다수가 다 파산 선고까지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어요. 우리나라와 비슷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가 돈 벌어서 농민들 거를 사가지고 파주겠다.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중국으로부터 관세 부과해서 비싼 가격에 팔았던 소비자들.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렇죠. 미국 기업들한테 네. 받아들인 그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주겠다는 네. 건데 그죠? 조삼모사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아무튼 흐름입니다. 그럼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타결을 안 보고 시장을 길게 끌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. 만약에 내년도로 가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왜 트럼프 말을 들어요? 1년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. 걔네들은. 그렇게 돼버리면 뭐 서로 장기화 돼버려요. 중국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를 갈 수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문제죠. 기업들의 실적들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심각화되고 고용이 불안해버리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대비는 해야 됩니다.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뭐 주식을 좀 이따 정리를 해놓거나 네. 손실 나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물 매도를 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어요.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좀 좋게 생각을 하면 타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네. 돼요.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. 예, 여기서 안 된다면 전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를 제외하고 전략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에 따른 매매 전략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